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제집 157페이지 20번 등기에 관한 판례 태도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 불일치 중에서 이제 표시란의 불일치예요. 예, 표시란의 불일치는 자,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두 번이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이 토지가 7번지 토지에서 분할이 돼서 7의 1번지 토지였는데 이 자체를 모르고 먼저 보존등기를 합니다. 5월 1일자로 보존등기를 7번지 토지에다가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하죠. 두 번째, 6월 1일날 가서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신축한 거 보존등기 한 것 같은데 등기부가 없으니까 내가 등기 안 했나 보다라고 착각했었나 보다라고 해서 7월 1일자 갑명의로 다시 보존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은 하나인데 하나에 등기부가 두 개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는 지워줘야 되는데 이때 실체에 부합되는 등기는 이 등기죠. 이 등기가 유효인 등기고 이 등기를 나중에 7의 1번지로 해서 경정을 했다. 이건 이제 8월 1일자로 경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유효인 등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란의 이중등기는 등기 선용과 관계없이 부동산 실체 상황과 일치하는 보존등기만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표시란의 보존등기가 실체와 형격 간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실체관계와 부합되도록 경정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라고 합니다. 보존등기가 실체와 형격한 차이가 있을 때 그래요. 실체와 형격한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실체와 부합하도록 경정한 등기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효인 등기임을 모르고 거래했을지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격려된 등기는 무효다라고 했는데요. 무효인 등기임을 모르고 거래했다라는 거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선의가 됐든 아이가 됐든 무조건 무효 등기를 기초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그 등기는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는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 가릴 것 없이 먼저 행해진 등기만이 유효하다.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인데 여기 지금 보존등기가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갑이 5월 1일자로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 먼저 합니다. 소유권 보존이다 라고 해놓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6월 1일자 자기 이름으로 다시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거죠. 이때는 먼저 격려된 등기가 있기 때문에 동일인 명의인 경우에는 무조건 후등기가 무효입니다.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후등기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동일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만이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요 사례 하나하고 요 사례 하나하고 똑같 또 하나의 사례는 이거예요. 예, 요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사례가 1번 5월 1일자로 갑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자로 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합니다. 그래서 매수인 을 명의로 여기다가 이전 등기해 주면 좋을 텐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또 했고 그럼 매수인 을은 실체 권리를 취득한 자고 그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됐으니까 이 등기가 유효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먼저 격려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일지라도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무효 등기를 공부하는데 가장 적합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0번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은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내용이죠. 중간 생략 등기다라고 하는 건, 미등기 전매 행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갑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을과 매매를 하죠. 매매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면 좋은데 이전 등기해 주기 전에 을이 다시 경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해서 얘 이름으로 이렇게 직접 등기가 되는 거예요.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되어 있으면 여기는 중간에 생략된 등기였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판례를 한 4개 정도 나눠서 한꺼번에 봤는데 갑이 소송을 한번 제기하는 경우,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병이 소송 제기하는 경우, 또 을이 소송 제기하는 경우 하나. 그래서 4가지 사례로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 보면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는
삼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이제 유효다라고 하는데 갑이 먼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자기는 을에게 팔았는데 어쩐 사유인지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즉 갑이 주장하는 건 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갑에서 두 번째 을로 되면서 지워지고 세 번째 병으로 되면서 이렇게 지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질 않고 자기가 확인해 본 등기는 갑에서 바로 두 번째 병으로 이렇게 승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보이는 게 이거다. 그래서 소송 제기하면서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해 드신 거, 그 앞에 뭐 첫자 뭐 이런 거 붙이겠죠. 해 드신 거, 이거 무효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판례는 등기라고 하는 건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유효인 등기인데 여기도 실체 권리자 병이고 여기도 실체 권리자 병인데 이 등기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는 아니고 다만 이렇게 중간 신약 등기 하지 마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처벌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여기 이제 소송 한번 제기한 거고 여기 두 번째 소송은 이제 을이 제기합니다. 을이 제기한 건 3자 간에 중간 신약 등기하기로 합의가 되고 난 이후에 합의 이후에 그러면 3자 간에 중간 신약 등기 해버리면 되는데 병이 갑자기 3자 간에 합의한 이후에 나는 직접 등기 안 받고 순차적으로 등기 받겠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소송 제기한 거죠. 3자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왜 그 합의를 마음대로 깨느냐라고 하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면 그 합의는 합의에 의해서 직접 등기 청구권 하나가 추가될 뿐이지 매매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3자 간의 합의는 직접 등기하자는 합의인 것이지 그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매매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매가 유효라고 한다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고 당연히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 매매도 유효라고 한다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이 등기 청구한다 또 얘는 대금 청구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매매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등기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얘가 등기 이전 안 받으면 대위해서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얘가 소송 제기했을 때고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건 제가 판례 사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함축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소송 제기한 이유는 3자 간에 합의한 이후에 두 사람이 조용히 가서 합의를 한 겁니다. 3자 간에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갑이 을한테 너 중간 생략 등기에서 얻는 이익이 얼마야? 라고 했더니 뭐 세액 어쩌고 해서 몇백만 원 정도 이익이 생긴다 그랬더니 그러면 매매 대금 증액하자 라고 요구를 해서 증액해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얘는 모르는 상태에서 3자 간에 합의가 있었으니까 등기하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이 3자 간에 합의한 이후에 우리 둘 사이에 매매대금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매매대금 받을 때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못해준다라고 하니까 소송 제기한 겁니다. 3자 간에 합의하고 지네들끼리 별도의 합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3자 간의 합의를 이행 못해주느냐라고 소송 제기하니까 우리 판례가 그래 3자 간의 합의가 있었어도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매매계약 이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증액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증액된 부분은 잔대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잔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권리는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여기 또 패소했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소송을 이제 얘가 제기하는 거죠.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일종의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채권 양도에 대해서 통지만 가지고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도 있고 통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승낙까지 해줘야만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도 있는데 을이 생각했을 땐 통지만 가지고 대항력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채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게 되면 매도인은 바로 여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등기청구권 양도하려고 했더니 우리 판례가
이러한 채권은 일반 지명 채권과 달리 통지만으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동의 내지는 적극적인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동의 내지는 승낙이 없다면 채권 양도의 통지만 가지고는 대항력을 갖췄다 볼 수 없고, 다만 이 승낙은 둘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져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승낙이 있었다는 얘기는 중간 승낙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 합의는 동시에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도 유효하다라고 해서 중간 승낙 등기를 이제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22번에 이제 지금 설명 들은 내용 가지고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1번에 중간 생략,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로 볼 수는 없고요.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할 수 없어요. 채권 양도 법령에 따라서 등기 청구권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 2번 틀렸네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중간 생략 등기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에 의한 보존 등기는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지만 유효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이 이전 등기를 거치지 않고 보존 등기했을 때 이건 모두 생략. 모서리 할 때 톡 튀어나온 그 모.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모서리 부분을 잘랐다라고 해서 이걸 모두 생략 등기,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예요. 또 토지거래호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중간 생략 등기는 설사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았어도 이는 무효입니다. 토지거래호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매매고 이게 진짜 매매인데 이 매매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말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의 잠탈, 배제 목적의 계약이다라고 해서 이 자체가 무효입니다. 또 둘 사이에는 매매도 없었는데 허가를 받았다. 그 허가 자체도 무효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2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가면 이제 본등기와 관련된 추정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본등기의 효력은요, 본등기가 격려되면 제가 수업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안심이 되면서 좀 지저분하지만 대변이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한숨을 후 쉬면서 점유하고 앉아있더라 그래. 조금 지저분하긴 해도 이게 암기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본등기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권리 변동의 효력도 본등기 시에 생기는 거고요. 순위가 확정되는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이 생기죠. 여기서 추정은 일정한 적법이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적법 추정은 물적 효력과 인적 효력으로 나눠서 물적 효력은 다섯 가지가 있죠. 절차가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절대 권원불이죠. 절대 권원불에서 적법한 절차, 대리권도 적법한 대리권 가진 자가 취득한 권리도 적법한 권리, 원인도 적법한 것으로, 그 다음에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인적 효력은 누가 원용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원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뭐를요? 이 효력을 누가, 현재 명의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누구에게 그래요? 전 명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제3자에게도 이러한 물적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 이거는 후등기 저지력이잖아요.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이거예요. 이거 추정적 효력인데 본등기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건데, 24번의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아닙니다. 가등기는 전 시간에 했죠.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죠. 그러니까 현재 명의자가 전 명의자에 대해서도 추정적 효력을 원용할 수 있으니까 당사자 사이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요. 적법한 권리 없이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등기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스스로 적법한 권리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게 뭐예요?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적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이익을 위한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 등기 명의인이 직접 처분 행위 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처분하는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제3자는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현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가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의 설정 등기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 즉 원인도 적법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권리도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등기의 추정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였네요. 자, 그리고 26번서부터 시작해서 뭐 26번 문제가 선의취득에 관한 문제인데, 선의취득은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30회 시험 보면서 두 번인가 나왔는데 동산에 관한 거 이거 거의 나올 가능성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원래 부동산만이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나와도 거기 무슨 뭐 물권대리와 같이 해서 우리 배운 영역에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선의취득 동산에 관한 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면요. 본등기의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본등기의 효력인데요. 여기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후등기 저지력, 추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이 있고 거기에 경고적 효력과 순위보존적 효력과 공신력이라고 하는 디귿, 리을, 시옷은 그 해당이 없습니다. 자, 27번 문제 그거고요. 28번으로 가시면 2004년 5월 6일 갑은 을과 을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고, 을은 2005년 3월 8일 병에게 건물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2004년에, 그 다음에 2005년에, 그리고 갑은 2005년 7월 7일 본등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갑이 먼저 계약을 체결했고 가등기를 했는 상태에서 매도인 을이 제3자 병에게 중간 처분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등기를 갑이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갑은 등기 의무자인 을에게 본등기 청구하여야 한다. 맞죠? 을에게 본등기 청구해야 되고요. 갑의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본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면 병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해서 직권 말소되어야 되는 거고, 갑이 본등기 청구하면 2004년 5월 6일 소유권 취득한 것이 된다. 아닙니다. 이때 본등기 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순위만 가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7일자로 즉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되는 거고요. 갑은 가등기인 채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8번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0번 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 이제 본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앞에서 잠깐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접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경우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등기가 돼야 되죠. 격려가 된다는 얘기는 등기가 모두 다 끝나서 마무리까지 됐다, 완료가 됐다는 뜻이고요. 판례는 등기가 있으면 등기 원인이 진정하고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행해졌다는 점에서 추정이 된다고 한다. 그래요. 여기 원인도 절차도 다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권리관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이상 그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인정되는 등기의 적법 추정은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지금 31번, 32번 문제도 다 이제 선의취득, 33번까지 다 선의취득입니다. 이 선의취득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 정도만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이건 잘 나오지도 않는 거 신경 써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물을 신축한 자 등기 없이도 신축 그 자체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또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점유 당시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선의 무과실일 때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과실, 무과실을 빼려면 10년이 필요한 겁니다. 또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갖추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상속으로 이전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합의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합의 지분이 포기가 됐을 때 이 경우에도 그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리의 포기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로 보는 겁니다. 34번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말고 36번으로 가겠습니다. 36번, 35번이 지금 문제가 또 두 개네요. 3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혼동에 관한 문제죠. 이제 혼동인데, 자, 혼동이라고 하는 건 병전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혼동이라고 하죠. 혼동도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거든요.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병전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서로 혼동한 경우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고요. 두 번째, 을이 저당권이나 아니면 전세권이나 아니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갑의 소유권을 소멸하는 건 당연한데, 을이 소유자이면서 제한 물권도 가지고 있답니다. 이 경우에 이 제한 물권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요. 여기에 예외가 이제 몇 개가 있죠. 만약에 똑같은 모습이긴 한데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병이 또 다른 저당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것만 빠지면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이때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니까 선순위 저당권은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의 권리가 이번엔 저당권이 아니고 전세권이나 지상권인 경우에,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또 이거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잖아요. 병이 저당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답니다. 그럼 이건 지워졌을 테죠. 지워졌는데 만약에 요것만 없다면 이거하고 모양이 똑같지만 요 2번 권리의 부기 등기로서 병이 저당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소멸한다면 이것도 같이 소멸하거든요. 이 경우엔 제3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혹시 이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그럼 혼동으로, 이게 보존할 가치가 없잖아요. 이게 무효라고 한다든지 그럼 이제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 틀을 가지고 이제 푸는 건데요. 36번에 이제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광업권 또는 점유권이 토지 소유권과 함께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광업권,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광업권이나 특히 광업권은 소유권과 완전히 별개의 권리고, 점유권은 모든 권리와 병전하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거나 권리가 충돌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른 권리와 항상 병전하는 권리다. 이렇게 하시고요. 소멸시효와 권리의 포기 등은 혼동과 같이 물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 맞고요. 갑이 을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이 을을 상속하였다면 갑의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때는 소멸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이거에 이제 예외가 있죠. 이거에 예외인데 갑이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고, 세 번째 병이 저당권자인데,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소유권 취득한 원인이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답니다.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갑하고 을의 법률관계를 잘 보시면요, 요거 등기부상 그대로 그냥 2억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하고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또 생긴 거예요. 등기부상 이런 형태가 지금 나타났는데 갑이 돌아가시고 이 지위를 을이 상속받았다. 그럼 요 갑이 돌아가시기 전에 볼게요.
을이 갑에게 받아야 될 채권이 2억이고 갑이 을에게 줘야 될 채무가 2억이거든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채무도 승계가 됐다는 얘기고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했습니다.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부정성의 원칙상 저당권은 그냥 무조건 소멸한 거예요. 부정성의 원칙상 이 저당권은 소멸했습니다. 채권이 혼동이 된 거예요. 저당권이 혼동이 아니라.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고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뒤에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소멸했던 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소멸했던 저당권 부활합니다. 둘 사이의 매매가 무효 취소 원인 없는 걸로 밝혀졌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고 을의 소유권이 다시 소멸하고 갑의 소유권이 부활하게 되면 이것도 그대로 다 부활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미음이 좀 복잡하죠.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병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정이 그 토지의 지상권을 무가 임차권 취득 등기를 격려했는데 이후 병의 토지를 을이 상속한 경우에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건 맞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모양은 똑같은데 갑을 병정이 바뀌어 있어요. 이름이. 자, 그래서 여기도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래서 을이 2억 원을 빌려줬는데 갑이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병이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줬고 병은 여기다가 후순위로 뭐 정에게 또 후순위로 무에게 권리를 설정을 잔뜩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 잘 보면 갑의 이름은 빠져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 병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이 을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3, 4에 정과 무가 들어가 있어요. 뭐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5번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거죠. 상속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을이 돈을 빌려준 거는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담보만 병이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담보 제공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상속했나 본데 이쪽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했지만 여기는 을이 빌려준 거는 갑에게 빌려줬고 담보만 제공했거든요. 채권이 아직 갑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을 소멸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 모양하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요거는 물상보증인을 상속을 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는 채무자를 상속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36번엔 답이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죠. 38번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38번 또 혼동인데요. 자, 갑 토지 우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갑이 1번, 2번 증여를 받아 소유권 취득하기 경우에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멸해서는 안 되는 권리죠. 이게 틀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을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을의 지상권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병의 저당권까지 같이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자, 저당권이 후순위잖아요. 후순위니까 굳이 뭐 선순위에 대항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답이 되네요. 디귿 리을이 답이고 해설은 답이 제대로 돼 있는데 정답 답만 5번으로 돼 있으니까 그 5번을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대로 쫓아가시면 됩니다.
38번엔 답이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정답 표시는 5번으로 되어 있지만 해설은 3번으로 되어 있고 해설 답 내용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혼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40번에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갑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하면 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렇죠. 보전할 가치가 없는 권리가 되어버렸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 을이 존재하는 경우에 갑이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일지라도 갑의 선순위 저당권 소멸해서는 안 되겠죠. 후순위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당연히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 요 모양입니다. 갑을 병정만 바뀌어 있는 거죠. 위 2의 경우에 갑이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 A를 상속한 경우라면 상속한 경우라면 이쪽으로 넘어오네요. 또 상속한 경우라면 그 저당권은 소멸해야 되겠죠. 네, 이건 이제 혼동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했고 저당권은 부정성으로 인해서 소멸했습니다. 비소유 주택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병이 그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병의 임차권 소멸하면 안 되죠. 여기서 이게 저당권이 됐든 임차권이 됐든 기타 권리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기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선순위자에게는 대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멸하겠지만 선순위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후순위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당연히 소멸해야 되죠. 야, 소멸해서는 안 되겠죠. 저 권리는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정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일지라도 점유와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40번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 청년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점유권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